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손금 얘기를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많이 다른 내용들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운이 있는 손금이고요. 이런 애인을 잡아야 한다. 두 번째 손금. 거부가 될 부자의 손금은 어떤 손금인지. 네 번째는 결혼 생활에 행복할 손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인을 잡아야 한다. 자, 이 손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런 애인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주 목적이에요. 네. 성격을 파악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감정이죠. 마음이죠. 감정과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얼굴 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눈동자를 봐야 됩니다. 눈빛을 봐야 돼요. 눈 모양을 봐야 돼요. 또 어디를 봐야 돼요? 코를 봐야 돼요. 여기 이 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코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되고요. 코 끝과 코 방울의 형상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또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손금에서는 어떨까요? 자, 첫 번째, 태양선이 선명하게 뻗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약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거든요. 자, 약지의 세로로 보통 태양선은요, 네 번째 손가락 아래에서 감정선 위에 뻗는 게 일반적인 태양선이에요. 예외로 아래서부터 출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태양선이 선명하게 뻗어 있고요. 자, 2번 감정선 끝이 세 가닥이고, 자, 감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 성격, 감정의 표현,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 가닥으로 갈렸다라고 해서 이런 애인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감정선이 한 가닥일 경우에 하나만 있는 분들 계세요. 한 가닥만 감정선이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 줄 아세요? 유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몰라요.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표현하는 거 둘, 셋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예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끝. 얼마나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전부 다 그러면은 뭐 세 가닥이고 두 가닥이고 그럴까요? 한 가닥이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 만나 뵈면은요, 통할 때는 괜찮아요. 대화가 안 통할 때는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감정선 끝이 세 가닥으로 갈라져야만 됩니다. 3번 희망선이 뚜렷하다. 희망선은 어디예요? 생명선과 두뇌선. 자, 여기에서부터 이 목성구, 이 검지 쪽을 향해서 쭉 뻗은 선이에요. 이 검지 쪽을 향해서 쭉 뻗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희망선이에요. 야망선이라고도 하는데 야망선이 됐든 희망선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 두뇌선이나 생명선에 닿아서 목성고를 향해서 쭉 뻗어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상관없이 항상 발전적이고 항상 희망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어두울까요? 밝겠죠. 밝아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밝은 것이고, 받아들이고 발전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금이 위로 뻗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결혼선이 깨끗해요. 한 줄이 나와 있죠.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하루에도 여러 명의 손금을 보잖아요. 이 결혼선이 딱 한 가닥만 깨끗하게 나와 있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서른 지나신 분들 중에 결혼선이 한 가닥이 깨끗하게 나와 있다? 참
참 이게 귀한 겁니다. 이런 손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결혼선이 깨끗하게 한 가닥만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떨까요? 이성관에 있어서, 이성을 사귀고 만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면서 딴 사람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이 결혼선이 하나만 나와 있게 되면은요, 두 가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지 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 사람이 생기면 바람을 핀다든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단, 그 이상한 생각을 안 해요. 약간은 맹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복잡하게 있는 결혼선이 아니고 한 가닥이 깨끗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탄력이 있으면 부부관계도 만점. 요것은 금성구입니다. 이 금성구가 탄탄해요. 여기죠? 여기가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테니스공이든 야구공, 야구공처럼 만지면은 탄력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물컹물컹한 이 금성구는 쓸모가 없어요. 탄력성이 부족한 것은 에너지의 파워가 약한 것이 되고요.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나이를 드셔가시면 드셔가실수록 물렁물렁해집니다.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여기 살빚음이 두둑해요. 아, 그래서 금성구가 참 튼튼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손을 통해서 엄지의 이 금성구를 딱 눌러보니까 물컹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겉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고, 예, 기력과 정력도 강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스태미너가 약하신 분이었어요. 남자분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손금을 볼 때 한번 살펴봤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탄력이 너무 없으시네요. 기력이 많이 쇠약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이냐고. 나이에 비해서 손을 보면은 주먹제비 같아요. 근데 금성고를 딱 만지는 순간에 문제 있구나. 근데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네.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이 금성구가 깨끗하면서도 탄력이 있어야만 스태미너가 강하면서도 부부관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정신적인 사랑을 나눈다? 플라토닉 러브요? 그건 영화에서나 하는 얘기죠. 예. 플라토닉 러브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더 연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대화가 잘 돼요. 그런데 육체가 너무 약해요. 그 사랑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나요? 20대 중반에서 30대 혈기가 왕성한 나이인데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스태미나 좋아야지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인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제가 핵심만 집어서 말씀을 제가 조금씩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손금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예. 오늘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예, 참고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꼭 기억하세요.